예, 삼창에서 만든 평로라입니다.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. 평로라에 쓰인 이 고무링도 있네요. 이 평로라를 한번 제껴보겠습니다. 고무줄을 풀어서 풀때이 링을 여기에 보시면 틈에 걸쳐서 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삼창에서 만든 평로라. 보시면 링우 고무링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링이 움직이면 반대편도 같이 움직이는 형식이고요. 뒤에는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혼자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로라가 두 군데 있는 데는 뒷바퀴를 착용하시고요. 앞에는 앞바퀴. 예. 이렇게 올려서 자전거를 굴리시면 됩니다. 예. 평로를 다시 접을 때는 그냥 접으시면 돼요. 이렇게 접어서 이 고무링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뭐 따로 들어서 편안한 곳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는 손 그냥 놔라. 브레이크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가라서 저항 때문에 쓰니까 요렇게 잡고 시선은 요쪽이야. 한 1m 앞에. 요 부분만 생각해라 그냥. 요 부분만 생각하고 뒤에 힘 주고. 우와